깊은 밤 5층 교주의 사무실 앞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거구에 산의 둘이 눈을 번들거리며 버티고 서 있었다. 사무실 내부 교주의 개인실인 하늘방에서는 오하늘 교주가 그날 들어온 헌금을 세고 있었다. 돈 액수가 만족스럽지 않은지 오하늘 교주는 인상을 찌푸렸다.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가? 영 신통치 않네. 그녀는 방 한켠의 금고에 돈을 넣은 후 사무실 공간으로 나가 밖에 있는 거구 둘을 안으로 불렀다. 그때 그 안마 잘하던 친구는 아직 2층 본당에 있나? 데려올까요? 거구 중 이마에 반달 모양의 상처가 있는 남자가 묻자 오하늘 교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하늘의 경호 역할을 하는 두 남자는 구벅 인사를 한 후 밖으로 나갔고 잠시 후 하늘교에 입문한 지 막 1년이 된 이도경이 들어왔다. 그는 갓 스물을 넘긴 젊은이였다. 교주님 부르셨습니까? 지난번처럼 부탁해도 될까? 부탁이라뇨. 영광입니다, 교주님. 오하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이도경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유럽 출장에서 돌아온 성규는 집에 도착해 혼자 놀고 있는 딸 유민을 들어 안았다. 엄마는 어디 가고 너 혼자 놀고 있어? 유치원에 다니는 유민은 아빠 품에 안겨 웅알거렸다. 하늘님 만나러 갔어. 하늘님? 응,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하늘님. 이제 6살인 아이의 입에서 평화라는 말이 나오자 성규는 어이가 없었다. 그는 바로 핸드폰을 들어 와이프 이세경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폰은 꺼져 있었다.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 거야? 성규는 화가 차올랐지만 차마 유민 앞에서 화를 낼 수는 없었다. 그날 밤 유민이 잠들고 성규는 화를 사기며 거실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었다. 어차피 시차 때문에 잠도 안 오던 참이었다. 새벽 1시가 다 되어서 와이프 세경이 집으로 들어왔다. 하늘교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했던 그녀는 하얀 드레스 차림이었다. 어? 오늘 귀국이었어? 세경은 기분이 좋은지 밝게 웃으며 물었다. 너 뭐 하고 다니냐? 그 옷은 또 뭐고? 성규가 인상을 쓰자 그녀도 뭔가 걸리는 게 있는지 표정이 굳어졌다. 걱정하지 마. 남자 만나고 다니는 거 아니니까. 그럼 그렇게 차려입고 뭐 하고 다니는 건데? 유민인 혼자 두고 집안 꼴은 엉망이고 청소도 전혀 안 하고 설거지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잖아. 성규가 따져묻자 세경은 피식 웃었다. 그깟 것들이 뭐가 중한데? 그럼 뭐가 중해? 성규의 질문에 세경은 그를 한참이나 뚫어지게 바라보다 입을 뗐다. 당신 아직은 몰라. 아무것도. 그 말만 남기고 그녀는 휙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하, 저 사람이 정말. 성규는 벌써 반년 넘게 반복되는 상황에 지쳤지만 단란했던 가족을 다시 찾고 싶었다. 그야말로 평화로웠던 가족을. 여행사 가이드로 일하고 있는 성규는 다시 해외 출장을 가기 전에 사람 뒤를 캐주는 사람을 고용했다.
돈 100만 원을 주고 와이프 이세경의 뒷조사를 부탁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열흘간의 동유럽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성규는 뒷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아연실색했다. 뭐? 하늘교? 그의 머릿속에 얼마 전 딸 유민이 했던 하늘이니 평안이 하는 말들이 떠올랐다. 허! 성규는 깊은 수렁에 빠진 듯 한숨을 내쉬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성규는 역시나 밤늦게 들어온 세경에게 직설적으로 물었다. 당신 하늘교 다녀? 거실 소파에 앉은 그를 무시하고 안방으로 들어가려던 세경은 깜짝 놀라 돌아봤다.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도대체 거기에 뭐가 있길래 가족은 신경도 안 쓰고 그러는 거야? 성규는 화를 내지 않고 의외로 담담하게 물었다. 남편의 담담한 모습에 안심했는지 세경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당신 보기에는 내가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처럼 보일 거야. 우리 하늘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말하니까. 하지만 하늘교는 그런 곳이 아니야. 어떤 곳인데? 성규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모든 이가 평화로워지는 곳이야. 신도도 점점 늘고 있고 우리는 하늘 공동체를 꿈꾸고 있어. 교주님의 권능으로 일자리도 내려주시고 건강도 주셔. 그래서 말인데 우리도 거기로 거처를 옮겼으면 하는데. 거처를 옮겨? 침착하던 성규의 눈빛이 흔들렸다. 당신도 교주님 만나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야. 아마 나랑 같은 결정을 하게 될걸? 우리 유민이 미래를 위해서라도. 성규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쉰 후 다시 세경을 마주보았다. 좋아. 우리 똑똑한 세경이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뭔가 있겠지. 내가 만나볼게. 그 교주라는 사람. 정말이야? 세경은 신혼 때나 보였던 환한 웃음을 해맑게 지었다. 3일 후 성규는 하늘교 본당에 찾아갔다. 5층짜리 건물이 도시 변두리에 자리하고 있었고 그 옆으로는 신도들이 사는 빌라촌이 형성되어 있었다. 성규는 본당 1층 로비에서 대기하다 낯익은 얼굴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아니, 처남이 여기에 왜? 그가 알아본 사람은 와이프의 동생이자 처남인 이도경이었다. 그는 가끔 교주의 방에 불려가 안마를 하는 젊은이였다. 위아래 흰옷을 입은 도경은 성규를 보자 무척이나 기쁜 듯 활짝 웃었다. 오, 매형도 드디어 하늘교에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평화. 그는 두 손을 양 이마에 대고 평화를 외쳤다. 하늘교에서 인사하는 방식이었다. 아직 신도는 아니고 그냥 어떤 곳인지 알아보려고. 그런데 처남은 언제부터 여기 다닌 거야? 1년 조금 넘었어요. 누나도 제가 전도했고요. 성규는 뚫어지게 도경을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구나. 도경은 일이 있다며 2층으로 올라갔고 성규는 뒤늦게 나타난 와이프 세경을 따라 5층에 있는 교주의 사무실로 향했다. 사무실 앞에는 검은 옷을 입은 두 명의 거구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마에 반달 모양의 상처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유도나 레슬링을 오래 했는지 만두기를 하고 있었다.
세경은 그들에게 깍듯이 인사를 하고 다시 본당으로 내려갔고 성규는 그들의 안내로 교주 오하늘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일단 여기는 사무실로 쓰는 모양이고 저기 안쪽 문을 열면 개인 공간이 나올 것 같은데. 성규는 쓱 주위를 훑어보며 다리를 꼬고 앉은 오하늘 앞에 앉았다. 오하늘은 남자들이 입을 법한 검은 정장을 위아래로 입고 있었다. 성규가 그녀 앞에 앉자 거구들은 슬쩍 오하늘의 눈치를 본 후 밖으로 나갔다. 세경 신도님, 남편분이라고요? 오하늘은 꼬았던 다리를 풀어 고르게 모은 후 상체를 쭉 펴고 질문했다. 이 사람이 교주구나. 선한 인상이라기보다 사악한 쪽에 가까운 것 같은데. 성규는 잠시 혼란스러운 듯 대답을 못하다가 억지로 입을 열었다. 네, 와이프가 좋은 곳이라고 해서. 거짓말. 오하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를 아래로 내려다봤다. 그저 사악한 느낌의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그 절도 있는 행동에는 카리스마가 넘쳤다. 오하늘은 웃으며 성규를 바라봤지만 그의 머릿속까지 꿰뚫고 있는 눈빛이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와이프 말이 사실인지 알고 싶어서 온 겁니다. 와이프 말로는 여길 다니면 직업 걱정도 없고 사람들하고 파티도 자주 하고 해외여행도 공짜로 보내준다고 해서. 성규가 살짝 목소리를 떨며 세경에게 들은 이야기를 늘어놓자 오하늘은 묘한 미소를 짓고는 그의 옆으로 다가와 앉았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지금 당신 머릿속에는 불신이 가득 차 있어요. 과연 앞에 앉은 이 여자가 정말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메시아가 맞을까? 혹시 속는 것은 아닐까? 그녀는 다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말로만 들었지 저도 아직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성규는 솔직하게 말했다. 그럴 테지. 어려서부터 친척집을 전전하며 살았던 사람이니까 모든 걸 의심하며 살아야 했겠지. 아니, 그걸 어떻게... 놀란 듯 성규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뿐 아니라 당신은 결혼 전에 사기도 여러 번 당하고 그 절망 속에서 지금의 와이프를 만났지. 그렇게 의심이 많은 사람이 사기를 당했다. 아이러니하지 않나? 오하늘은 마치 웅병가처럼 쉴 새 없이 그의 과거를 들춰냈다. 마치 그의 머릿속에 현미경을 넣어 기억을 모두 들여다보는 듯했다. 그는 점점 그녀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내가 세상을 구하러 온 건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이에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속고 사람에 속는 사람들. 당신같이 선량하지만 헛된 의심만 품고 있는 어린 양들을 평화의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왔다고. 내가 역사를 시작한 지 불과 2년도 안 됐지만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만 명도 넘지요. 그들 모두가 바보여서 날 따르겠나? 성규는 넋이 나간 듯 오하늘의 말을 듣고 있었다. 당신과 당신 부인은 선택되었어요. 큰 역사의 첫 장에서 날 이렇게 가까이 대면하고 사업을 같이 하게 되었으니 그대들은 역사가 끝나는 날 가장 먼저 평화의 땅으로 입성하게 될 겁니다. 단어 하나, 문장 하나로 치면 이렇다 할 매력이 없었지만 오하늘의 카리스마와 어우러지자 그것은 대단한 예언처럼 느껴졌다. 오하늘의 말을 멍하니 듣고 있던 성규는 자리를 옮겨 하늘교의 교리를 가르치는 장로에게 인도되었다. 환영의 의미로 하늘교에서 내리는 하늘차입니다. 장로 차두삼은 하늘차라는 것을 권했고 성규는 그것을 받아 마셨다.
이거 맛이 좀 이상한데? 맛과는 달리 차를 마시니 기분이 좋아지고 편안해졌다. 성규는 평온해진 마음으로 차두삼이 읊어주는 하늘교 교리와 이상에 대해 들었다. 시험삼아 다녀보라는 장로 차두삼의 권유로 하늘교를 출입하던 성규는 점점 그곳에 빠져들었다. 어쩌면 그들이 주는 하늘차가 큰 역할을 했는지도 몰랐다. 하늘차가 너무 맛있어서 그것 때문이라도 계속 다녀야겠어. 같이 하늘교 모임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온 성규가 말하자 세경은 뛸 듯이 기뻐했다. 거봐, 우리 하늘교는 다른 곳하고는 다르다니까. 하늘님의 권능이 들어간 차를 마시니까 마음이 편해지지? 응. 그리고 가서 교리나 설교를 듣고 있으면 세상 만사가 다 덧없이 느껴져. 내가 왜 이렇게 아등바등 살고 있나 싶은 생각도 들고. 이제야 당신이 이해돼. 오랜만에 소파에 앉아 세경과 대화를 나누던 성규는 쑥스럽다는 듯 배시시 웃었다. 그렇다니까. 교주님 말씀에 의하면 이 역사는 2030년이면 끝이 난대. 지금이 초창기라 우리는 무척 행운이고 행운을 얻은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을 하늘교로 전도해야 해. 당신이 같이 해서 나 너무 행복해. 성규는 와이프 세경의 두 손을 꼭 잡았다. 나도 행복해.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서 참 좋다. 돈을 많이 벌 필요도 없고 그저 하늘님의 말씀만 들으면 되잖아. 그렇게 편안히 살다가 2030년에는 평화의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 세경은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도 집 처분하고 하늘교에서 운영하는 숙소로 들어가는 게 어떨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축복을 받고 있어. 그러면 하늘교에서 일자리도 내려주니까 당신 힘들게 해외 다니면서 돈 안 벌어도 돼. 성규는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세경을 마주했다. 그러게, 조금만 더 고민을 해보자. 그렇잖아도 외국인 신도들이 많이 들어와서 영어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셨어. 날 크게 쓰고 싶다고. 교주님이? 엄청난 영광이네. 직접 방으로 불러서 얘기하시던데. 오, 대박. 얼른 회사부터 그만둬. 집은 당장 내놓고 하늘교로 완전히 들어가자고. 성규는 좋아서 어쩔 줄 몰라하는 와이프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성규는 고집을 부려 딸 유민을 본가에 맡긴 채 와이프 세경과 하늘교로 들어갔다. 정확히 말하면 하늘교 본당 옆에 신도들이 사는 빌라촌으로 들어간 것이었다. 살던 집은 내놓았지만 팔리지 않아 먼저 몸만 들어갔다. 이렇게 마음 써주시고 편의를 봐주셔서 저희 부부 편히 들어왔습니다. 성규는 교주의 명을 받은 장로 차두삼에게 고개 숙여 감사를 표했다. 앞으로 하실 일이 많습니다. 회사는 정리하셨죠? 아, 네. 일단 휴직했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외국인 신도들 교육 사업과 새로 들어올 해외 신도들 영입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 우리 하늘교 교세가 미약하지만 앞으로 세계로 뻗어나갈 테니 박 권사의 임무가 막중합니다. 성규는 어느덧 권사가 되어 있었다. 그 후로 성규는 해외를 다니며 익힌 영어 실력을 바탕으로 외국인 신도 교육을 담당했고 새로운 신도도 열심히 영입했다. 교주 오하늘이 그를 교주 사무실로 불러 따로 치하할 정도였다. 이렇게 교주님께서 친히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성규는 잠옷차림으로 하늘방에서 나오는 오하늘을 곁눈질로 흘끽거리며 말했다. 요즘 신도들을 잘 모으신다고요?
그녀는 한층 진숙한 목소리로 성규의 귀를 사로잡았다. 그녀가 성규 옆으로 바짝 다가와 앉았다. 그는 불편한 듯 헛기침을 했다. 조만간 저기 하늘방에 한번 오셨으면 하는데. 네? 제가요? 성규가 얼떨떨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내가 하늘방에서 긴히 할 얘기가 있어서 밤새에도 모자랄 이야기가 말이야. 아, 그렇군요. 영광입니다. 성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허리를 90도로 숙였다. 오하늘은 깔깔거리며 웃었다. 하하하! 어차피 우리 모두 평화의 땅으로 갈 사람들이야. 내가 다 품고 가야지. 모두 내 백성이니까. 교주의 방으로 가기 3일 전, 성규는 새로운 해외 신도 두 명을 받았다. 차두삼 장로가 좀 걸끄러워하는 신도들이었다. 본인들 발로 들어오긴 했는데 뭐랄까, 좀 사나운 느낌이랄까? 정확히 말하면 살기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반면 성규는 여유로웠다. 장로님도 참, 이제 우리 하늘교 식구인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외모가 좀 험악하게 생겼어도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잘 교육해서 함께 평화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막상 성규가 그들을 받아 교육을 하자니 장로 말대로 거칠기 이를 데 없는 사내들로 보였지만 성규는 그들의 기세에 주눅들지 않았다. 그럼 교주님의 은총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두 사람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성규에게 엄지를 들어 보였다. 마침내 오하늘 교주의 하늘방으로 가게 된 영광스러운 밤이 찾아왔다. 성규는 와이프 세경에게 교주와 장로가 참석하는 비밀회의가 있다고 거짓말하고 홀로 교주의 사무실로 올라갔다. 오하늘은 평소에 검은 정장 차림이 아닌 화려하고 하늘하늘한 흰색 원피스를 입고 성규를 맞이했다. 그녀는 바로 하늘방으로 그를 데리고 들어갔다. 아, 샴페인도 있네요. 성규는 하늘방 소파 앞 테이블에 놓인 값비싼 샴페인을 보고 의외라는 듯 물었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오늘 아주 긴 이야기를 하게 될 거라고. 밤을 새도 모자랄 만큼. 성규는 오하늘과 나란히 소파에 앉아 고급 샴페인을 나누어 마셨다. 맛이 꽤나 깔끔했다. 샴페인 몇 잔을 마시고 뱃속이 따뜻해질 무렵 오하늘의 손이 그의 얼굴로 다가왔다. 평화의 땅을 미리 맛보고 싶지 않아? 성규는 벽에 걸린 시계를 슬쩍 쳐다봤다. 새벽 1시였다. 내 부름을 받으면 가장 먼저 평화의 땅에 입성할 수 있어. 성규가 갑자기 피식 헛웃음을 지었다. 평화의 땅? 이 지옥의 방에서 평화의 땅을 보여주겠다고? 헛소리! 갑자기 바뀐 성규의 태도에 오하늘은 잔뜩 인상을 찌푸렸다. 감히 내 말을 거역하겠다는 거야? 성규는 물러나지 않았다. 어쩌면 너한테는 평화의 땅이겠지. 메시아니 평화의 땅이니 하면서 사람들 재산을 착복하고 마음에 드는 남자들도 다 차지했으니까. 너 혼자 평화의 땅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남은 건 아마도 지옥뿐이겠지. 내가 정말 네 신도가 된 줄 알아? 이게 무엄하게...
오하늘에 일어나 성규의 뺨을 때리려고 했으나 성규가 먼저 그녀의 손목을 잡아챘다. 오하늘은 분을 참지 못한 듯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밖에 있는 거구들을 향해 소리쳤다. 밖에 누구 없어? 얼른 들어와!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하늘방 쪽으로 달려오는 육중한 발소리가 들렸다. 오만방자한 녀석, 평화를 보여주려 했건만 네가 감히 건방을 떨어? 그녀는 기세등등했지만 막상 그녀 앞에 나타난 자들은 그녀를 늘 그림자처럼 지키던 거구의 사내들이 아니라 새로 들어온 해외 신도들이었다. 니들 누구야? 당황한 오하늘 교주의 얼굴이 형편없이 구겨졌다. 성규는 두 명의 신입 신도들 쪽으로 가 그들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다. 마음 같아서는 가장 고통스럽게 보내달라고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으니 신속하고 정확하게 부탁해, 친구들. 성규는 자신이 고용한 정보업자들에게 지시한 후 유유히 방을 빠져나갔다. 사무실 밖 복도에는 교주를 따르던 거구 둘이 성규가 해외에서 섭외해온 신입 신도, 정확히 말하면 그가 고용한 정부업자들에게 무참히 깨져 쓰러져 있었다. 행운을 빈다, 덩어리들아. 성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하늘교 본당을 빠져나갔고 오하늘은 정부업자들에 의해 지옥을 맛보며 죽음을 맞았다. 교주 오하늘이 죽자 신문과 방송에서는 연일 하늘교에 대한 기사를 쏟아냈다. 그 바람에 하늘교의 실상과 비리가 세상에 낱낱이 알려졌다. 오하늘이 과거 가짜 무당이었으며 돈을 벌기 위해서 새로운 사이비 종교를 만들었다는 사실 등이 크게 부각되었다. 특히 새로운 신도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들의 뒤를 샅샅이 조사해 마치 예언자인 듯 행세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교주를 잃은 하늘교는 구심점을 잃은 데다가 세상의 질타가 이어지자 한 달도 안 돼 자연스럽게 해체되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신도들은 교주가 자신들이 즐겨먹던 하늘차에 약을 탔다는 것을 알고 분노했고 뒤늦게 재산을 찾으려 동분서주했다.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온 성규의 와이프 이세경도 한동안 넋을 잃은 사람처럼 멍하니 지냈다. 그 집은 성규가 내놓았다고 했으나 사실 부동산에 찾아간 적도 없었다. 성규는 와이프가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회복되었을 때쯤 다시 회사에 복귀했다. 여행사에 복직한 성규는 다시 동유럽 출장에 나섰다. 그는 빡빡한 여행 일정 중 시간을 내 프라하에 들러 오하늘을 처리하고 유럽으로 돌아간 정보업자 둘을 만났다. 성규는 올드타운의 한 노청 카페에서 그들을 만나 약속한 잔금을 건넸다. 고맙다. 너희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벗어났어. 정보업자에게도 보람이란 걸 느끼게 해주는군. 그런가? 아무튼 다시는 만나는 일 없었으면 좋겠네. 정부업자들은 성규에게 엄지를 들어 보이고는 빠르게 사라졌다. 성규는 그들과 헤어지고 와이프 세경에게 전화를 했다. 내일 돌아가. 그래, 알았어. 유민이랑 잘 놀고 있어. 종교를 잃은 이세경은 이제 남편 바라기가 되어 있었다. 조금 귀찮은 면도 있었지만 성규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래, 내가 잘한 거야. 그는 자신이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오하늘을 죽인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느새 성규는 성자들의 동상이 줄지어 서 있는
까를교를 건너고 있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